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산업비사 실기 시험 공부 준비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면 자격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엑셀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교재 구성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함수 사전이라고 별도로 별책이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고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제가 강의에서나 아니면은 교재에서나 좀더 자세하거나 이런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함수 사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수 사전을 한번 보시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르는 거는 과감히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요, 함수를 사용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하다는 건 내가 모를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를 때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엑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오피스 다 준비하고 계시죠? 자, 이제 강의를 보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 오피스 잘못 구하시겠다 그런 분들은요, 두목넷에 오시면 고객센터에 그 초보자 가이드에 오피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불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출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 계산, 우리가 이제 지금 엑셀 보통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컴마를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걔네를 우리가 변형하는 형태의 문제고요. 사무자동화는요, 입력부터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면 걔네를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난 자신 있게 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합격자 발표 났는데 보니까 실격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건 뭐냐? 중간에 오타 치시면 그래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오타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컴활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시험이지 국가시험이 아니지 국가공인시험이지 국가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국가시험이에요. 노동부에서 주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실제 업무에서 여러분들 엑셀이나 엑세스 작업하실 때 1억짜리를 1,000만 원짜리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얘네가 이 데이터 입력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업무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출제 어떤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오타 치시면 안 됩니다. 오타 치면 모든 값이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함수를 100날 잘하면 뭐합니까? 오타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얘네 이제 입력하는 거부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작업표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네 이 데이터를 입력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해서 두목넷에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가보면 저희 비수강생분들이 가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수강을 하러 오세요. 오프라인 모의고사에. 그러면 그분들 하는 거 보면은요. 이걸 입력하라 그랬더니 위에다가 이걸 입력해 놓고요. 밑에다가 얘를 또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입력한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엑셀에 대한 문제 푸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엑셀을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우리 유형 파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기본 유형, 그다음에 작업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차트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3시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출제 유형과 작업표 만드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작성 조건, 제목에 대한 거, 글꼴, 원문자가 이제 함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자동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컴활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함수를 주어집니다. 이걸로 푸세요. 근데 사무자동화는 함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면 함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함수를 쓰든지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컴활은 그 함수 외 함수를 쓰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 번호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걔네에 대한 서식에 대한 내용들, 정렬에 대한 내용들 문제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엑셀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여기 나와 있는 요구 사항이나 풀이 방법, 요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강의 보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읽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 강의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제가 집필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글자로 표현하는 것과 강의에서 표현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교재 있는 게더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강의 기준으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감 있는 강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보면은요, 입력 자료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을 실행을 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입력해야 되는지 보는데, 거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시험은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9%예요. 그래서 거의 다 그냥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시트에 입력한 입력 자료와 작업표 형식대로 주어진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하고 시험위원이 지정한 폴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애초에 말씀드립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그 컴퓨터가요, 갑자기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순간순간 저장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건데, 순간순간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컴퓨터가 다운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다시 켜서 그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시간에 대한 거는 보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시로 저장하는 거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파일 저장하는 폴더하고 파일명은 시험장 가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됐죠? 그리고 작성 조건 해결해 보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 일자를 입력한다 그랬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요, 출력물을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공단에서 요구하는 건 함수를 써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출제 얘네 채점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출력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또 어려운 거기도 한데요. 얘네는 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지정을 해요. 그렇다 보니 얘가 함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만 맞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작성 조건에 따라 수식과 함수식을 작성하고요. 작성 조건에 따라 정렬을 수행한대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고요. 그리고 열 숨기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 조건에 따라서 뭐예요? 차트를 편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여백이라든지 여러 종류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출력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자동화가 어려운 거예요. 출력을 잘못하면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오타 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출력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은요, 프린터가 보통 한 대나 두 대예요. 그럼 출력할 때 뒤에서 줄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아세요? 어? 장난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출력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에서 봤던 것처럼 입력 자료 분석을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 분석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엑셀 시작하고 엑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 메뉴를 누르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엑셀을 실행을 해보세요. 저처럼. 그래서 엑셀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강의 준비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여기 교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오피스 버전이 실제 시험에서 사용되는 건 오피스 2003과 2007두 가지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거의 다 2007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모두 다 거의 한99% 2007 버전으로 시험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2003하고 2007의 차이는 뭔가요? 예, 바로 위에 있는 메뉴의 구성이 다릅니다. 2003은요, 요런 식으로 메뉴가 없어요. 도구가 없다고. 그러나 2007은 여기다가 메뉴에다가 아예 도구들을 다 펼쳐놓는 바로 리본 형식의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교재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요게 보면 추가 기능 있죠? 요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면 요게 개발 도구도 있고, 여러분들 건 개발 도구가 없을 거예요. 제 거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개발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발 도구가 없을 거예요. 추가 기능도 없을 거야. 만약에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 분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고, 나머지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요렇게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에서 사용하는 도구는요, 뭐만 있냐면, 여기에 표, 그 다음에, 요게 뭐 삽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을까? 보기 정도? 이렇게 세 개의 탭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탭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탭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테마 그룹, 페이지 설정 그룹, 이렇게 제가 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얘네 버튼들이고, 얘는 아래 화살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글꼴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글꼴 조정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나씩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 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대화 상자 호출 버튼이에요, 얘네가. 얘네를 누르면 좀더 자세한 그러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얘는요. 쉘 주소를 나타내는 주소 표시 줄, 이름 상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 입력 줄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수식 입력 줄이에요. 많이가 아니라 그냥 항상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쪽에 쭉 보시면 ABCD라고 있죠? 얘네를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얘네들을 1, 2, 3, 4를 행이라고 그래요. 행 머리글 되셨죠? 그리고 거기에 그 사이에 있는 얘네가 만나게 되는 요 격자 부분을 우리가 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찍어보시면 요게 이름 상자에 예,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C 뭐예요? 4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요게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는요, 이렇게 시트가 기본 3개가 나오고요. 얘네를 더 많이 늘려서 총 255개까지 시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입력을 좀 해놨거든요. 강의 시간에 입력하면은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다려야 돼. 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입력을 좀 이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변환창이 있고,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함수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 교재 내용이나 강의를 보실 때 이렇게 시트 전환하는 거 이제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크롤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크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초적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엑셀에서는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요, 크게 문자, 그 다음에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고요,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예요. 날짜, 시간은 말 그대로 날짜, 시간이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컴퓨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보 상자죠? 사람이 뭔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입력하더라도 얘를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과 문자로 입력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함수를 사용할 때이 함수들이 문자하고 숫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뭐 여기 보시면 있죠. 00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우리 보통 숫자라고 보죠. 근데 이 앞에다 이렇게 홋다운표를 치게 되면은 얘는 문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 데이터하고 문자 데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로지 숫자인 경우에만 얘는 숫자인 겁니다. 아셨죠? 오로지 숫자인 경우에만 얘는 숫자야. 아셨죠?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통화 기호가 들어갔고요 여기 천단위구 분교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게 숫자가 아닌데 이거 숫자인가요? 얘는 숫자죠. 형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네 바로 모두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가 바로 숫자입니다. 또 날짜 시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날짜 시간 데이터 이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엑셀이나 엑세스에서 모두 다 똑같은데요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실 때는요 항상 그 구분 기호가 확실하게 들어가야만이 얘가 정확히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문자로 인식해요. 아 선생님 아 문자로 인식하는 것하고 날짜 시간하고 인식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데요 나중에 얘네를 계산을 할때 컴퓨터는요 얘가 날짜인지 문자인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면 계산이 오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엑셀 실행하시고요. 여기다 일을 한번 입력해보세요. 일 입력했죠?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옆에 보시면은 쌍따옴표가 있는데, 걔를 한번 누르고, 일을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입력을 완성할 땐 엔터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딱 눌러주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아, 선생님, 똑같은 일인데, 뭐 하려고 이걸 입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궁금해 하실 텐데, 뭐냐. 지금 위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빠졌죠. 얘는 앞쪽에 붙었죠. 뭔 차이냐? 얘는 숫자고요. 얘는 숫자형 문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는 문자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뭐예요? 문자는 왼쪽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1 마이너스 입력하면요. 얘도 문자예요. 그럼,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뭐라고 입력해볼까? 뭐, 4, 5, 한칸 띄고, 2, 3. 얘도 문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예요? 숫자는요, 오로지 숫자만 들어가 있을 때만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엑셀에서는 얘네를 형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탭에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 형식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를 원화를 주게 되면, 이렇게 원화로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1이라고 입력해놓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얘네는 서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안 바뀔까요?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로지 우리가 뭘로만요? 숫자로만 입력돼 있어야지 얘네 서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날짜 시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3월 5일을 한번 입력해볼까요? 아, 선생님, 얘 날짜인데요.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문자입니다. 3월 5일을 입력하려면 3-5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래야만이 3월 5일이 표시가 됩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6. 아셨죠? 여러분들 월 1을 직접 한글로 키보드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얘는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자동화에서 특히 엑셀이나 엑세스에서 계산을 할때뭐 3월 이후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3월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3월만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그래서 꼭 뭐로 입력하라고요? 예. 3-5 혹은 3/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3월 5일을 입력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리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시 00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2시 20분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문자예요. 그래서 꼭 뭘로요? 예,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만이 얘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건 뭐냐면요. 우리 날짜 시간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날짜나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얘는 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임의의 쉘을 찍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키보드 옆에 보시면은, 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콜론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입력됩니다. 됐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예, 컨트롤하고요. 왼쪽에 컨트롤이에요.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엑셀은요, 여기 하나하나 얘네 쉘들이 다양한 형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쵸? 쉘이라는 건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냥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려드린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이게 간단한 날짜, 혹은 뭐 여기서 시간도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고. 됐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입력한 게 얘가 날짜잖아요. 날짜였나요? 날짜였니? 시간이었니? 아, 날짜였네요. 그럼 날짜다 그러면 여기 찍으셔가지고 날짜에서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포의 어떤 틀을 우리가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를 찍으셔가지고 여기에 시간에서 뭐 오후 이렇게 찍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뀌게 됩니다. 아셨죠? 자, 선택하고요. 요거 찍으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 대화 상자, 호출 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날짜 같은 걸 입력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계산도 다 잘하고 다 했는데 출력을 했는데 샵으로 나왔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 쉘 폭이 보통 열 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 폭이 너무 좁을 경우에 이렇게 샵 모양이 표시가 돼요. 그럴 때는 늘려주시면 돼요. 이게 경계선 보이시죠? 이걸 자꾸 마우스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별단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수식 데이터인데요. 자, 수식 데이터는 그냥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의로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는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2가 나오죠? 그냥 1 더하기 1 하면 이렇게 문자로 표시가 되지만 앞에다가 는을 주고요. 1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냥 바로 수식을 쓰진 않고요. 여기다 10이라는 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임의 쉘에다가 꼭 여기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요. 는 한번 입력해 보세요. 는은 키보드 엔터키 위쪽에 맨 윗줄에 있죠? 오른쪽 쪽에. 그 다음에 요 쉘 있죠? A10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또 여기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시면 두 개에 대한 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한자 입력하는 건데요. 자, 한자 입력하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내려놓고 여기다가 한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도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른 거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3번 정도, 3번 정도 누르면 이렇게 한자 사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환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될 텐데요. 제가 이거를 다른 강의 하다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던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은 요 밑에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한자만 하면 한자로만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 앞에 한글 요거 보이는 것처럼 한자 보이고 요거는 한자 앞으로 가고 한글 앞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자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름 같은 경우는 한글 이렇게 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 저는요 경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입력하고요. 얘를요 한자키 눌렀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한자 사전에 경기도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옵니다. 서울시가. 그건 한자 사전에 있는 애들만 나오는 거고 실제 사무자동화에서는요. 한자 사전에 있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해서 입력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가나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치? 한 글자씩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가 한자 뭐 집에 가 뭐 이런 거지. 가나 뭐 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자 입력하는 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좀 나왔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예요. 자, 특수문자는 이제 뭐 뒤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글 모음이죠. 한글 모음에 한글 미음자를 한번 쳐보세요. 그냥 치고 바로 한자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애를 하나 딱 찍어주면 변환이 돼요. 됐죠? 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꼭 미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니은애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애도 있고 여기 요놈을 쫙 하면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특수문자 입력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액세스에 가면은요 요 괄호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중괄호인지 대괄호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요 키보드에도 있어요.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거랑 똑같다고 해서 얘를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 키보드에 있는 건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특수문자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 모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변경된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그 외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윙딩즈나 웹딩즈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삽입해 보시면은
여기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윙딩즈 해가지고 뭐 전화 모양이라든지 십자가 모양 같은 거 특수한 도형들을 우리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삽입 탭에 기호. 근데 이거는 엑셀에서는 이런 특수 문자 기호 넣는 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뒤에 파워포인트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에 이제 딱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필드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입력을 해놨는데 이제 품목 코드, 품목 이름, 얘네를 필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항목 이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두 줄로 입력돼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문제 풀기도 좀 짜증나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천천히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가나다라고 우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Alt키를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뭐가 뭐 나오죠? 근데 이거 오래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거고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강제로 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바사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두 줄이 입력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가나다. 그 다음에 Alt 엔터. 그래서 다라사 뭐 이런 식으로 하셨죠? 뭐 품목 이름도 한번 해볼까요? 품목 Alt키, 엔터키, 이름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렇게 Alt, 엔터키를 누르는 겁니다. Alt는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한자 키 옆에 Alt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Alternate 키예요. 대응키라고 그러는데 예, 특수키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만약에 줄이 넘을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 가나다 하고 마바사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기에 쉘에 보시면은 여기에 2열까지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2열까지 넘어가지만 얘는 여기에는 D25 쉘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이쪽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근데 넘어가 버리면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할 거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1키가 여기에 있는 이 표시 형식 요거 누르는 것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1 딱 누르시면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십시오. 빨리빨리 호출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1키나 아니면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맞춤이 있어요. 여기에서 텍스트 줄 바꿈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줄 입력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열 폰에 맞게 두 줄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사무자동화에서는 Alt, Enter 키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수정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가나다라 다 라가 없어졌네, 그지? 이 라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찍으시고요.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 줄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수정이 됩니다. 아셨죠? 제일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2키를 넣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쉘이 편집 상태로 들어가요. 그냥 클릭하면은 커서가 안 움직이고요. 그냥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더블 클릭 혹은 F2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언제 F2키 누르고 있냐? 그냥 더블 클릭 누르는 거지. 그지? 아니면은 위에 수식 입력 줄에다가 품목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선생님, 이게 품목 이름인데 품목만 나와요. 그러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뚝 눌려주시면 얘가 널널하면서 얘가 품목 이름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다 또 다시 Alt Enter에서 이다까지 입력하시면 세 줄까지도 입력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지우는 거는요. 간단해요. 이렇게 뭐 지울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뭐 어느 일정 범위다 그러면 이만큼 범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지금 이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날짜가 있었고 여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를 그냥 우리가 딜리트로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뭐 20을 한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니 나 이씨 23 넣었는데 이 날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쉘에 표시 형식이 한번 지정이 되면 걔가 계속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형식을 지워줄 때는요 아예 모두 다 지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뭐 여기에 있는 얘네 형식까지 같이 지워주겠다 하신다면 범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홈탭에 보시면 편집 그룹에 여기에 지우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면이 넓게 나와서 지우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얘를 모두 지우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서식까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두 지우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56 이렇게 입력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상식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1이라는 게 있죠.
일을 입력하고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요. 얘를 날짜로 바꿔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1900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걔부터 카운트가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걔네를 또 형식을 바꿔주면 날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뭐 23을 입력하고 얘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얘가 1월 23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생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생일 언제니? 저는 1996년 5월 6일 생일이에요. 5월 6일, 예.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며칠이나 살았냐. 이걸 한번 입력하고,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날짜를 또 입력해야 되겠지? 오늘 날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컨트롤, 세미콜론. 됐죠? 근데 열폭이 좁아서 그래요. 그때는요,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지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열 안에 들어있는 값의 가장 넓은 만큼 얘가 늘어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예, 빼기, 예. 이렇게 하시면은 총 날짜가 나옵니다. 저는 태어난 지 6,45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유의 숫자값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값에 대한 것을 더하기 빼기해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말 엑셀 만든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자동화에서는요, 정말 수박 겉핥기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데이터 이동하기와 복사하기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요것은요, 우리가 우선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걔네 예제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여기에 앞에 우리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어딨냐? 교재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문제 어딨니?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우선 빨리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력하시냐? 요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순서대로. 아셨죠? 빨리 입력해 놓으세요. 잠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딱 2초만 기다릴게. 자, 하나, 둘, 셋, 땡. 예. 다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아까 봤던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이동하기 하고 복사하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얘네 또 우리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 우선 복사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얘를요, 이렇게 복사 레드를 범위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에 시트 3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복사가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범위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키하고 C키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랬다고 이렇게 딱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를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이미지를 찍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다 입력해 놓은 거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자동화에서 사용된 거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 이동하는 걸 한번 배우겠습니다. 즉, 문제 작업표에서 요 사이에다가 뭔가 하나 들어가야 된대요. 요 사이에, C열하고 D열 사이에. 그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얘를 뒤로 한칸 빼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쪽에 보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은 얘가 얇은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얘네가 뒤로 빠집니다. 하나 더 왔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얘가 이동이에요. 되셨죠? 다음에 이제 복사하는 거는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이제 그 복사한 걸 취소할 때는요, 요 위에 보시면 실행 취소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실행 취소하시면 지워지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테두리를요, 끌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에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더하기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실행 취소할 때 여기 보시면은요, 컨트롤 Z라고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Z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실행 취소가 됩니다. 다시 취소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놓으면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복사할 일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동 정도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원상태로 다시 복구해 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행렬 삽입 삭제. 요거 이제 또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아주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작업표를 하는데 요게 출고량 사이에 새로운 필드가 하나도 들어가야 된대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도 되지만요. 이렇게 옮겨도 되지만 아예 열 자체를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가끔 가다가 여기를 잡으세요 그랬더니 이 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열 머리끌을 선택해야 돼요. 열 머리끌. 그죠? 열 머리끌 위에 2를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지울 때는요. 이 열 머리끌을 이렇게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선생님 한 번에 3개 넣을 수는 없나요? 3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삽입 누르시면 3개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지우고 싶다면 이렇게 삭제. 네. 자, 이번에는요. 행 부분이에요. 행.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이 중간에 쉘을 하나 내가 빼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행 머리끌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다시 취소. 안에다 입력을 하시거나 뭐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단축키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머리끌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가 있어요. 근데 노트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옆에 키패드가 없죠? 키패드라는 건 숫자 패드예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더하기 있죠? 얘를 누르시는데 얘는 쉬프트키를 눌러야만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키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키패드에 더하기 누르시면 얘네가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삭제할 때는요. 빼기요. 그럼 난 노트북이다. 노트북인 분들만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시프트 하시고요. 키보드에 보면 숫자키 옆에 위쪽에 있죠? 위쪽에 숫자키에 더하기가 있죠?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더하기를 눌러보세요. 아셨죠? 가끔 빼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걸로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빼기가 될 거예요. 대신에 빼기는 시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노트북일 경우에는 위에 키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를 같이 쓴다고. 되도록이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키패드가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숨기기예요. 요것도 이제 실제 시험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제 작업표가 이제 문제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표 형태에 실제 입력한 것 중에서 품목 이름을 숨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숨겨줄 거예요. 숨기지 않고 뒤에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숨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C가 없어지고 이 사이가 약간 두꺼워지죠? 아, 선생님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열어요? 그때는요. 앞뒤 두 개 범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숨기기 취소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7, 8, 9를 숨겨볼게요. 아, 선생님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숨기기 취소하시면은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A열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선생님 A열인데요. 이건 앞뒤가 없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숨기기 취소해도 안 나와요. 어? 야, 나오네.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숨기게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 그럴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경계를요. 이렇게 끌어주시면 나옵니다. 좀 아까 여기 나오기 버전업이 되면서 이게 기능이 추가가 됐나? 2003에서는 원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취소하면 이제 안 나온다 원래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맨 첫 행이나 첫 열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작업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데이터 입력하셨죠? 이거 입력했잖아 이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자동화에서는요, 시트1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예, 출력할 때 딱 열었을 때 해당하는 시트가 팍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왜 이렇게 놨냐면, 여러분들 입력하시라고 하고, 저는 얘를 여기다 복사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전체 쉘을 선택할 때는요, 여기 모서리 있죠? 얘 선택하고,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시면 싹 서식까지 모두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직접 얘네 입력해 놓은 거 뭐 어디다 입력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네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행을 하나 떼어놓고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목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 흐름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 있죠? 근데 여기 날짜도 있네. 그럼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보면 기본 데이터는 품목 코드, 품목 이름, 입고가, 출고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거래 금액, 이익 금액, 순위 평가도 있죠? 그래서 얘네를 옆에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작성일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 더 행을 추가해 줄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의 바로 앞, 그지? 결국은 뒤에를 선택하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제가 문제를 책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도요 공부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강의가 쉬운 게 아니야. 어? 강의 준비하려면은 이 강의하는 시간에 두 배 정도가 걸려요. 왜? 미리 한번 읽어봐야 되지. 응? 그리고 강의안 준비해야 되지. 데이터 입력해놔야 되지. 맞는지 틀리는지 또 확인해야 되지.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형태로 우리가 입력한 요 데이터를 요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제목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셨죠? 자, 여기다가 제목이 어느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 이익금 현황. 여러분들도 따라 하십시오. 비번호 XXX인데요. 비번호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등판에다가, 요즘엔 등판에 안 붙이지, 번호를 나눠주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 알파벳 들어가고요. 뭐 001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 가면 잘 안내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다가 뭐예요? 작성일자도 가죠.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품목 코드, 품목 이름, 출고가, 그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 입고가가 없는데요? 얘는 나중에 숨겨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출고가가 하나 들어가야 돼. 출고량하고 출고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지금 품목 코드, 품목 이름, 그 다음에 뭐야? 출고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네. 입고량 전에. 그지? 그래서 여기 C열 잡고 컨트롤 더하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출고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입고가는 지금 여긴 없지만 나중에 숨겨줄 건데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출고량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여기? 거래 금액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번호 있는 애들은 새로 추가되는 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열을 옮기실 때는요,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키는 키보드 Q자, 키보드 Q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시면 옆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늘려놔서 이런 거니까 좀 줄여주실게요. 이익, 금액,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쭉 내려서 이 밑에 있는 얘네들도 완성을 해줄게요. 첫 번째 우선 뭐가 있습니까? 품목별 합계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두 열을 먹죠? 얘가 두 열 이렇게. 이제 그리고 두 열, 두 행, 4쉘, 총 4개의 쉘을 잡죠. 여기가 병합이 되는데 이 병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병합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맞춤 탭에 보시면 요 놈 있어요. 병합. 그래서 얘 눌러주시면 이렇게 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모니터 뒤에 얘네들은 이제 또 블랭크에 또 번호 들어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또 한번 입력해 볼게요. 평가가, 자, A급인 제품의 이익 금액 합계. 또 아래쪽에는요, 이익 금액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 또 2, 콤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만 품목들의 합. 여기까지 여러분들 입력해 주십시오. 뒤에 오타 났다 그럴 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얘네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평가까지 범위 잡고 테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꼴 탭에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변경해 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보면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표에 알맞게 이렇게 입력하는 거 다 입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죠? 오피스 버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경로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C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우린 C드라이브에다 할게요. 그래서 C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비번호 뭐라 그랬니? B00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유, 제가 먼저 강의하면서 썼던 게 있네요. 그래서 B001이라고 여러분들은 만든 비번호대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폴더는 어디서 만드느냐? 여기 보면 있죠. C 폴더. 이게 띡 만드셔가지고, 저는 B000001이라고 만들게요. 원래 B001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파일 이름도 똑같이 비번호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장하는 것까지 다 보신 거고요. 교재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작성 조건, 즉 함수 계산하는 거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